안녕하세요. 생명의 말씀사 편집부 구자섭 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 최근 출간된 성경과 팬데믹이란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인류가 직면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연적 발생일까요? 신적 개입의 결과일까요? 만약에 신적 개입의 결과라면 그 안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는 걸까요? 1527년 여름 전 유럽을 휩쓸었던 치사율 75%의 흑사병, 중세의 팬데믹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중세 팬데믹의 상황과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527년 종교개혁의 도시 비텐베르크에는 치사율이 무려 75%나 되는 흑사병이 닥쳐왔습니다. 코로나19의 치사율이 불과 2%라는 점에서 아마 당시의 공포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당시 흑사병은 전 유럽을 강타했는데요. 14세기 유럽에서 7,500만 명에서 2억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이었습니다. 이때 흑사병으로 유럽 전체 인구의 30에서 60%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 인구가 거의 1억 명이 줄었고요. 17세기가 되어서야 겨우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정도였습니다. 흑사병이 한 도시를 휩쓸고 지나가면 그 도시의 3분의 1에서 반이 죽어나갔습니다. 실로 엄청난 공포가 그 당시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당시 루터의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었던 독일 비텐베르그는 인구가 2,000명에서 2,5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를 지지하던 프레드리히 선제후는 명문대학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애지중지했던 도시였습니다. 루터의 명성이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전 유럽에서 학생들이 비텐베르그 대학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비텐베르그의 흑사병이 덮친 것입니다. 흑사병이 비텐베르크에 퍼지자 당시 통치자였던 프레드리히 선제후는 도시를 봉쇄하고 루터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중대한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루터가 경험한 흑사병은 몸에 종기가 생기고 피부가 까맣게 변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발병한 지 8일 만에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루터 시절에는 이 병의 원인을 알 길이 없었고 물론 치료제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단지 전염성이 높고 치사율이 높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 병의 원인과 전파 경로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도시에 흑사병이 들어오면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의사들은 환자들의 진찰을 꺼려했으며 또 사제들도 성례를 거부했습니다. 중세 시대도 가장 좋은 방법은 환자로부터 격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뒤로하고 도시를 떠났습니다. 흑사병에 걸리면 심지어 임신한 아내든 가족이든 내팽겨치고 피신했습니다. 루터는 프레드리히 선제후의 명령을 거부하고 흑사병이 창궐한 도시에 그대로 남아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자신의 집을 병원으로 내주었습니다. 치사율 2%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 모든 일상이 마비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 루터의 행동은 거의 자살 행위와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루터는 흑사병 사태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과 죽음의 상황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죽음을 피해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루터는 흑사병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하고 피신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는 환자들과 남은 자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루터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돌볼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흑사병 앞에서 피신하든 피신하지 않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깨닫고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피신한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피신하지 않는다고 꼭 죽는 것도 아님을 루터는 설교했습니다. 그는 동료 목회자들에게 쓴 우리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가라는 한 통의 공개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독과 치명적인 균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간구하렵니다. 그리고 나는 연기로 소독을 하고 공기를 청결케 하고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겠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과 사람은 피하겠습니다. 오염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칫하면 나의 태만으로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루터는 고질병으로 인해 여러 번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종교개혁의 찬송으로 알려진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쓰게 됩니다. 이 찬송가의 바탕은 위로의 시인 시편 46편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독일 원문 가사는 이렇습니다. 강한 성이신 우리 하나님, 좋은 방패와 병기 대신에 지금 당하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도다. 우리의 오랜 악한 적 이제 심각히 나오니 대단한 힘과 술수로 그의 잔인한 무기에 당할 자 이 땅이 없네. 이 세상 마귀로 가득 차고 우리를 삼키려 해도 우리 두려워하지 않으니 우린 승리로다. 그리고 이어서 독일어 원문 가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의 왕자가 얼마나 설치는지 모르나 우리를 해치 못하며 이로 인해 심판받았네. 이 몸은 가져가고 부, 명예, 아들, 아내도 다 가져간데도 그들을 얻는 것 없을 테고 우리의 왕국 영원하리로다.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는 당시 단순히 로마 카톨릭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당시 흑사병이 창궐했던 비텐베르크의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한층 더 그 의미가 깊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방 창문 밖에 펼쳐진 암담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온갖 적들이 삼키려고 달려드는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은 그의 유일한 영적 무기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위로와 무기가 아닐까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리고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위로입니다. 성경과 팬데믹에서 바로 그런 힘과 위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연 성경은 전염병 대재앙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고생하셨어요.